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자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반기를 돌이켜봤을 때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최근에 수급면을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에 투자하는 이 인버스 투자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고 모멘텀들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3분기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전망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일단 한쪽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좀 높아진 그 어떤 수준에서의 박스권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또 네.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사실 뭐 확률적으로 9월이다, 뭐 11월이다 좀 말이 좀 많은데 늦어도 이제 11월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3분기 증시 흐름은 후반부로 갈수록 좀 관망 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3분기 증시 키워드를 실적,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지정학적 변수라고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적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수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고, 또 달러 강세가 예상외로 좀 더 많이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수출 호조는 뭐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3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증시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미국 CPI라든가 PC, 뭐 미국 고용 동향 등이 시장 우호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3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하고 고용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미국 국채의 하향 안정화에 좀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3분기 초반 장세에 시장 우호적인 그런 매크로 상황이 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 배수가 지금 21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국내 코스피도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역사적 밸류에이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진입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 후반부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큰 주도 업종이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후반부로 갈수록 유로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 중동 지역 분쟁, 그리고 러우 전쟁 장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고조,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 격화 가능성 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업종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결국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제 수요가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달러 강세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외국인 매수세에는 역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있어서 전체 지수는 좀 후반부에는 흐름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3분기 전망은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는 한 8월 중순까지는 양호한 흐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좀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3분기 박스피를 또 지속적으로 오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박스피라고 하면 저희가 상단과하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뭐 상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3천이 넘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은 한 2,900선 정도를 상단으로 잡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뭐 하단은 뭐 최근에 계속 뭐 지지를 해줬던 2,600선 중반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네. 2,700선을 어떤 단기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600에서 2,900 사이의 박스피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3분기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부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2분기와 동일하게 음식료 쪽이나 화장품 쪽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일단 3분기에 이 투자 전략에 있어서 네. 가장 크게 제가 보이는 거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높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제 AI 밸류체인이라는 주라든지 원자력 조소 방산, 수출 관련주,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대체 투자 쪽도 조금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포인트인데 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2010년 이후에 국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상당히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3%대로 다시 조금 안정을 찾는 국면이 있다는 점인데 따라서 3분기 성장주 관심은 이제 조금씩 유효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단순히 뭐 성장주라고 해서 전부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성장하고 있거나 또 성장세로 전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하는데 이런 업종군들에는 게임이라든지 건강관리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여기 속한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AI 밸류체인과 관련해서는 역시 하반기에도 실적 고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3분기 역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변압기, 전선 포함한 전력기기,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부분을 좀 종목 안에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자력은 사실 주요 지금 국들이 이제 투자가 확대가 진행되는 시기로 지금 다시 전성기를 맞을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탄소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 부족한 전략을 좀 보강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소형 모듈 원자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조선업종도 이제 관심을 보고 있는데 작년부터 실적 시즌에만 반짝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3분기부터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뭐 이렇게 너무 급격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률 상당히 좀 좋아지는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그 아무래도 부가가치 LNG 선박 비중이 확실히 이제 크게 비중이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영업이익률이 예상되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미중 패권 경쟁에 군함의 어떤 유지 보수 관리하는 MRO 사업으로서 사업자로 이제 진출하게 됨으로써 이런 것에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또 친환경 규제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고성장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사실 최근에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방산 업종인데요.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3분기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국방 지출 강화 움직임, 여기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할수록 방산주에는 상승에 도움이 될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군은 역시 수출 성장이 지속되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내수 산업에서 수출 성장수로 지금 확실히 자리매김한 음식용 업종,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역시도 사실 K컬처 확산, 여기에 또 고환율 수혜로서 여전히 관심을 주셔야 될 업종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체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질수록 사실 실물 자산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금에 투자하는 금 ETF나 아니면 부동산 리츠 관련 ETF의 매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성장주들의 흐름도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 수출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방산이나 조선 그리고 원자력 쪽도 지켜보는 게 좋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잘 증시가 흘러가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대선 리스크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투자자들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재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시각을 확 바꿔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대선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네, 대선 토론 결과는 네. 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봤는데 미국 대선 결과 이제 이렇게 TV 토론회가 두 번 열리는데 첫 번째 토론이 이제 6월에 이번에는 좀 일찍 열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이든 당선 확률이 확실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네.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네. 결국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이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중국도 싫어하지만 그 무역에 있어서 보유 무역지를 조금 더 철저하게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는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면서 이런 부족한 재원을 이제 보호무역에서 관세로 충당하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국들의 어떤 실적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세금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재정의 어떤 적자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거를 메꾸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의 인하에 나선다고 할지라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당히 좀 증시 전체는 좀 불안정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 물론 이제 당선되기 전에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네.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국제 유가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바이든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트럼프와 반대로 채권 금리 역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어서 증시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정책에서 두 후보 모두 반중 기조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 선거 이전에 사실 미중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조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반도체, 조선 에너지, 자동차 등 업종에서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이라든지 수혜가 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전략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 대선 토론 이후로 분위기는 확실히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놓고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들 그리고 또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라든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리스크로 증시에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변수들을 또 아우를 수 있는 긍정적인 업황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시간에서 하반기의 네. 유망 업종들을 조금 소개시키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번에 좀 업황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업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전이랑 스마트폰, 요 IT 전자부품 쪽인데 네. 일단 가전부품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까지는 글로벌 경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또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아,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 회복이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AI가 기술이 접목되면서 과거 대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 팬데믹 기간에도 이제 변수였던 것인데 실적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해운 운임 상승 네. 이런 것이 다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8년 정도의 그런 판매 트렌드를 살펴보면 2017년도까지는 성장했지만 그 이후는 거의 하락세를 유지했다. 근데 중간에 이제 2021년 처음으로 역성장하던 그런 판매량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4% 정도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그 이후 다음 년인 22년에는 오히려 이제 전년 대비 18% 감소를 했고요. 또 작년 3.2% 판매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행히도 지금 4개월 연속 판매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5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7.8% 증가했는데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가 좀 성장세로 전환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에서 AI 그 탑재 스마트폰 등장해서 교체 수요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지금 최근 1년 동안 1등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9월에 이제 AI폰을 탑재한 그 아이폰, 신형 아이폰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마 좀 이제 신형 아이폰의 어떤 초기 출하량, 판매량이 향후 이제 AI폰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단기적으로는 7월 10일 날 삼성전자가 파리에서 공개하는 첫 AI 폴더블 폰 그 스마트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가전과 스마트폰 쪽 업황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평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각 업종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법한 종목들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가전 쪽에서 LG전자 좀 보셔야 하는데 이제 LG전자가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컨센서스는 한 9,600억대, 9,700억대, 뭐 9,800억 정도 있지만 실제로는 1조 2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글로벌한 폭염으로 해서 어떤 에어컨에 대한 그런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또 냉난방 공조 출하가 뭐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최근에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 원인이 AI 데이터 센터 해양 냉각 시스템 매출인데요. 이것이 이제 내년에는 한 1조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대가 되는 점은 전장인데요. 현재 그 북미 완성차 3사와 벤츠사를 지금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 그룹의 이제 추가적으로 모터라든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부품 공급을 다변화한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제 향후에는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 네.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주가 흐름이 지난번 AI 관련주로 부각 때문에 단기 조정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악성 매물이 많이 소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전환 중인데 현재 주가 수준이 PR 9.6배, 그다음에 PBR 0.9배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1개월간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던 점에서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가전 쪽에서는 LG전자 말씀을 해주셨고 스마트폰 쪽에서는 저희 종목명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삼성폰과 관련해서는 네. 삼성전기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역시 뭐 LG 이노텍이 매출이 상당히 아이폰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LG 이노텍도 지금은 좀 좋아야 할 시기다라고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